안녕하세요.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. 이번 강의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이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집합 건물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. 이 전기사업자가 이 공급을 받는 명의자를 이 자치관리기구인 관리단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이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이 관리단이 다시 공급자로 하고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각 세대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만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. 예외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 비영리 법인도 이 공동매입분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자,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, 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요, 애초에 그 전기 사업자 등으로 발급을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와 동일하게 작성 교부되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이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이 불가능한데요. 6월에 대한 이 6월 공동 매입분에 대해서는 1기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는 소급해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. 세 번째, 관리단 등 이 자치관리기구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이 경우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관리단 등 이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동매입은요, 발급받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관리단이 이익을 가산해서 발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두 번째, 이 입주자들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요. 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 관리단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지만 이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. 다만 이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자, 공동매입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. 이 미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매입한 그 매입세액이 환급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급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